condescending, condescending입니다. 발음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코디생 아니에요. con n 발음 두번 발음 된다는 거. 일단 발음해 볼까요? condescending, condescending. 어떤 뜻일까요? 지금 뜻을 알려드리지 않고 이따가 우리 계속 추측해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리고 est 하면은 아까 우리 잠시 언급했었죠. flower, florist. 사람을 가리킬 때 뒤에다가 est, est 넣는구나. 물론 er 넣기도 하지만 est 넣으면은 사람이구나. racist, sexist. 뭘까요? 차별주의자, 차별주의자. 그래서 race가 인종이잖아요. e가 자연스럽게 빠졌네요. 그래서 racist, racist 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sex는 성별인데 성별에다가 붙어서 성별차별주의자. 남자라고 더 우세하고 아니에요. 여자라고 더 우위에 있고 이렇게 성별로 사람의 위아래를 나누는 사람을 sexist, sexist라고 하고 인종차별주의자를 racist, racist라고 합니다. 이렇게 est가 붙으면 뭐뭐 차별주의자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know it all, know it all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know it all, 그걸 다 알아, 그걸 다 알아.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얘랑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군요. know it all 안 하고 한 번에 자연스럽게 connected speech 했었죠. 발음 가볼게요. know it all, know it all, know it all. 문장으로 가볼까요? She is a know-it-all. My aunt is a know-it-all. 자, 어떠한 느낌의 단어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두 교수가 학생들에게 condescending tone, 깔보듯이 말하는 톤으로 얘기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죠. 누구든지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condescending을 정말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막 청소년 사춘기랑 엄마랑 청소년 사춘기랑 부모님이랑 싸우실 때 You're so condescending! 라고 왜 이렇게 날 깔보듯이 말하는 거예요? 라고 청소년들이 많이 말하는 걸 TV쇼에서 볼수 있을 거예요. 발음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condescending condescending. 거들먹거리는 미소. condescending smile. 깔보는 듯한 말투. condescending tone. 좋아요.